나라스 말삼이 중구이거이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사이 이런 전차로 하바드때라고 하는데 있는 Don't sell him short. Don't sell him short입니다. Don't sell him short. Don't sell him short.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를 짧게 보지마. 그를 짧게 보지마? 무슨 뜻일까요? Don't sell him short. 그를 짧게 보지마 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어입니다. 구어. 물론 이 어제했던 I'm used to도 구어이지. I'm used to는 거의 표준어적인 구어죠. 표준어적인 구어고 이것도 구어긴 구어인데 좀 더 디테일한 구어. 오늘의 이 Don't sell him short. Currency slang. 그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슬랭이죠. 부어. 근데 슬랭이라고 느낌상 뭐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편하게 쓰는 말입니다. Words in common currency. Words in common currency.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 정도가 되죠.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Sell somebody something short. Sell short. 주로 미국 비격식. 뭐뭐을 경시하다. 또는 얕잡아보다. 무시하다. 증권에서 뭐뭐을 공매하다. 여기서 이 숏인데요. 숏이 짧다, 짧은이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예 보면은 그 중에서 비격식 조금이 또는 적은, 몸무게 부족한, 불충분한, insufficient, in on of 또는 영국에서는 돈이 모자란. 그래서 우리가 how short are you? 그럼 돈이 얼마나 모자라냐 할 때 이 숏을 쓰고 또 혹은 크기, 양, 기간 등이 표준에 못 미치는. 그래서 저번에 하버드 때 했을 때 it tells for sure of what I expected.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 못 미친다 해서 그 숏. 기본 단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마치 전체사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겠죠. 이런 뜻이 있는데요. 대충 sell short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팔다? short? 돈이 모자라게? 부족하게? 대충 몸무게 부족하게 팔다? 활값에 팔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 몸값이 얼마나 싸구려면 활값에 팔까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시하다. 뭐 이렇게 말을 짜맞추면 짜맞출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sell short. 주로 미국 비교수. 몸무게 경시하다, 얕잡아보다, 무시하다입니다. 자, 그럼 어제 했던 I used to랑 sell me short을 합치면은 I'm used to selling me short. I'm used to selling me short. 나는 익숙해져 있다. 나를 무시하는데 익숙해. I'm used to selling me short.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말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죠. I'm used to랑 don't sell me short 해서 sell me short. 나를 무시하다 또는 나를 합쳐서 I'm used to selling me short. 이런 식으로 위에 거 하고 아대 어디 했던 것을 서로 연결하면은 무장에 만들 수 있겠죠. I'm used to가 일반적인 패턴. 그리고 뭐 패턴도 수거랑 비슷해요. 수거. Sell me short. 미 대신 다른 걸 집어넣으면 막 나올 수 있으니까. I'm used to selling me short. 자, sell someone yourself something short. 이디엄입니다. 이디엄. To not consider someone or something to be as valuable or good as he, she, or it deserves. 대충 보면 그녀 또는 그 혹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좋거나 값비싼 것 어떤 것이나 누군가로서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그 값어치가 아니라 좋거나 값비싸지 않게 생각되어지다. 뭐 싸구려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무시하다, 경멸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원어 뜻을 보면 조금 달라요. 좀 더.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무시하다. 이게 셀미숏이 경시하다, 무시하다, 얕잡아보다 그런 뜻인데 영어는 표현도 많을 뿐더러 그와 관련된 유사 단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일단 보면 우리가 잘 알고 ignore, underestimate, neglect, disregard, slight a person, look down on a person, somebody, downplay, put down, overlook, discoun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iscount에도 그런 뜻이 있고, belittle. 이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Ignore.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못 들은 또는 못 본 척해서 무시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 뭐 이런 거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죠. 이건 무시하긴 무시하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영어로 ignore라고 표현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다. 또는 남의 말 씻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남의 말 씻다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남의 말 씻나 나를 무시하나 뭐가 다르냐 이건데 영어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한다는 의미랑 그 말 자체, 그 말을 씻는다는 거는 그 말을 무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He continued to ignore everything I was saying. 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계속 무시했다. 말, 어떤 말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Ignore what he said. It doesn't mean a thing. 그가 한 말은 무시해. 아무 뜻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말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원어민의 말 들어보면 ignore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것은 만만하게 보다거나 남의 실력 따위를 인정 안 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엄밀한 뜻으로 남의 말을 못 들은 척 또는 못 본 척 하다라는 말로 남의 말을 씹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씹지 마라고 하고 싶으면 don't ignore me, don't ignore me, 날 무시하고, 우리나라 말로 날 무시하지 마의 don't ignore me가 아니라 don't ignore me 하면 엄밀히 따지면 내 말을 씹지 마,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 말을 씹다는 거지, 말을 무시하다, 어떤 말. 어떤 사람이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을 무시한달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고 하고 싶으면 ignore라는 동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아까 소개시켜줬던 단어 중에 쓰면 되겠죠. Don't underestimate me. 나를 가소평까지만 깔보지 마. Don't look down on me. Don't look down on me는 수거로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Don't look down on me. Look down on me. 나를 아래로 보다. 경멸하다. 무시하다. Don't be so condescending. 이건 좀 어렵네. Don't be so condescending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gnore. 우리가 알고 있는 ignore. ignore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경멸하다가 아니라 어떤 말, 그 사람에 관련된 말이나 말을 씹다 정도가 되겠죠. Underestimate. 몸을 지나치게 싸기 어린하다, 견적하다, 과소평가하다, 경시하다, 깔보다, 지나치게 싼 견적, 과소평가, 경시. Neglect도 보면은 몸을 무시하다, 경시하다. Neglect. 몸하는 것을 약보다, 등한시하다, 몸을 방치하다, 상관하지 않다, 명령, 응우 등을 태만이하다. 무시하는 것, 되는 것. 경시, 방치, 태만, 부주의, 누락, 간과, 무관심. 자, 그래서 benign neglect. benign neglect 하면 뭐일까? 좀 어려운 말인데 benign. benign이라는 게 사람 마음 성질이 인자한, 친절한, 행위 표정 등이 자상한, 자비로운, kind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benign. benign입니다. benign. benign neglect.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선의의 무시. 점잖은 무시. 뭐 이런 게 있죠. 약간 그 패러독스한 말인데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선의의 무시. 선의의 무시인가? 선의의 무시. 점잖은 무시. 보고도 못 본. 나쁜 행동을 봤는데 그 선의적으로 못 본 채 하다. benign neglect. benign neglect. Disregard. 몸을 무시하다, 몸을 주의하지 않다, 몸을 경시하다, 등한시하다, 소홀히하다, 몸에 대한 무관심, 무시. Sight of person. Sight of person입니다. Look down on person. Look down on. 이걸로 많이 써요. Look down. 아래로 보다 사람. 누군가를 아래로 보다, 아래로 깔보다. Look down on person. 자, 그래서 Don't ignore me. Don't ignore me 하면은 내 말을 씹지 마. 나를 무시하다 말. 나를 무시하긴 무시한데 가로 속에 내가 한 말. 어떤 나에 관련된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즉, 내 말을 씹지 마. Don't ignore me. Don't look down on me so. 사람을 그렇게 깔보지 마. 또는 무시하지 마. Don't look down on me so. People look down on him because he's poor.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고 무시하다. People look down on him because he's poor. Don't look down on me because I'm young.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 Don't look down on me because I'm young. 자, 많이 쓰는 게 look down on me가 좀 look down, 무시하다. 여러 가지 어떤 downplay. Downplay는 재밌죠. Downplay. 몸을 약보다 중시하다, 경시하다. Downplay. Put down 있어요. Put down. 항공기 등에 착륙, 착지, 수고, 몰아세우는 말, 해고, 거절, 남에게 창피를 주려는, 남에게 난처하게 하려는 행위, 또는 심술. 심술이라는 말은 많은데 풋다운 듣네요. 남에게 창피를 주려는 행위, 또는 남을 난처하게 하려는 심술. 물건을 내려놓다. 해충, 구제제 등을 뿌리다, 살포하다. 비격식, 남을 초라하게 납작하게 만든다. 여기는 남을 초라하게, 또는 납작하게 만든다. 남에게 창피를 주다. 작품 등을 깎아내리다, 또는 헐뜯다. 남을 당황하게 난처하게 하다. 남의 기운을 꺾다. 비격식, 음식물을 먹다, 마시다. 음식물을 마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런 뜻이네요. 풋다운.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천둥, 번개 치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도 비 많이 오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이거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overlook은 간과하다, 눈감아주다. 좋은 의미에서 무시하다가 되겠죠. 옷을 못 보고 넘어가다, 눈감아주다, 방금 oversight. discount은 우리가 많이 알고 할인, 깎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야기 전에 등을 애를 위하여 듣다, 신용하지 않다, 얕잡아보다, 옷을 고려하지, 계산하지 않다, 일단 무시하다가 했어요. Discount half of what he says, since he always exaggerates. 언제나 부풀려서 말하니까 그가 하는 말은 반쯤 애누리해서 들어라. 몸을 애누리 좀 가려서 들어라 이거죠. 그 discount에는 무시하다는 뜻이고, 그다음 belittle. 격식. 사람 행위 등을 과소평가하다, 경시하다. be 있다, little, 조그맣게 있다. 무시하다, 얕잡아보다. belittle once, 뭐 자기를 낮추다. You should not belittle others.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라. You belittle me when you say that. 그것은 나를 까보고 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Don't submit shot에 관련된 거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시하다에 관련된 걸 쭉 단어를 보면 ignore, underestimate, neglect, disregard, look down, downplay, put down, overlook, discount, belittle,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무시하다에 관련된 단어 말고도 이런 뜻이죠. 나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말 I'm not an easy person 되겠죠. 그러면 나를 우습게 보지 마. Show some respect. 그럼 무시하지 마. 이거는 관용구인데 Don't thumb your nose at me. 이렇게 Thumb your nose at
엄지손가락을 당신 코에 갖다 대다. 모욕하는 손짓을 하다. 당신이 나한테 모욕하는 손짓을 하다 할 때 Dumb your noise at 하면 되겠죠. 경렬하다. Don't dumb your noise at me. Don't dumb your noise at me. 그리고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지? 라고 할 때 Are you turning me up? Are you turning me up? Turn up. 몸모습을 기울이지 않다. Turn up that ear도 할 수도 있고 몸모습 개의치 않다. Turn up. Turn up 같은 뜻이 있고 무시하다는 말도 있고 자 그래서 쭉 정리해보면 자 먼저 나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데 익숙했어 그럼 합쳐서 I'm used to selling me shop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음에 영어로 말해보세요 날 얕잡아보지만 무시하지마 날 얕잡아보지만 무시하지마 Don't sell me shop Don't sell me shop Don't sell me shop 내 말 씹지마 내 말 씹지마 Don't ignore me Don't ignore me Don't ignore, ignore me 나를 만만하게 무시하거나 하지마 보지마 Don't look down on me Don't look down on me Don't,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마 Don't look down on me because I'm young Don't look down on me because I'm young 무시하지마 Don't dumb your noise at me Don't dumb your noise at me 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테마 Don't sell him short 하버드 때에 있는 좀 익숙하지 않은 구어지만 Currency slang이라고 하니까 잘 배워서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일반적인 쓰고는 Look down on look down. Don't look down on me Don't 나를 아래로 보지마 나를 아래로 보지마 그러니까 깔보지마 무시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Don't sell him short이었습니다 Don't sell him short 네